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아이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페어리스타인데요. 요 아이, 봄에 사다 놓은 아이예요. 그런데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꽃이 오래 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꽃이 다 지고 해서, 요 분이 지금 작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요. 처음에는 요 아이가 요렇게 작은 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봄에 산 건데 꽃이 계속 펴주고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요 빨간 분인데 너무 작아서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런 데 보면 요렇게 요런 데 대에 새로운 자구들이 지금 요런 데도 계속 이렇게 잎이 나와주거든요. 요런 잎이 새로운 잎들이 계속 나와줘요. 요렇게 대도 생겼어요. 이렇게 대도 생기고 이렇게 컸어요. 많이 자랐어요. 지금 여기 빨간 분이 너무 작아서 요 아이를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망 깔고요. 빨간 거 양파망이에요. 그래서 양파망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양파망 깔았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요. 깔고요. 깔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자랐어요. 이거 와, 지금 꽃이 다 지고서 이렇게 해주려고요. 여기도 하고 목대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그래야 분이 아주 작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려고요. 와, 좀집 큰데 가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요 페어리스타 꽃 되게 잘 펴요. 저희 집에서 요 꽃이 계속 펴주고 했는데 지금 다 졌어요. 여기 뿌리 이렇게 조금 털어서 조금 위로 빼주고요.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되게 금방 자라요. 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띄고, 자, 끝에 묵은 뿌리만 조금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털고, 요 아이는 물 되게 좋아해요. 요 아이 제가 키우면서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물고파 할 때는 입이 밑으로 다 처지거든요, 얘가. 그렇게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다 처져요,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줘보니까 3일에 한 번씩 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 아이를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잘 자라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바람 잘 통하는 데다 두면 아주 잘 자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아주 크거든요. 와, 빨간 포트분에 있을 때보다 되게 아주 커 보이죠? 싱싱하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런 줄기에서도 이런 대에서도 새로운 이런 잎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 되게 많이 자란 이 아이 페어리스타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물 줄 때는 제가 이거랑 가장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주거든요. 물을 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담가 놓으면 돼요. 요렇게 담가 놓으면 이 아이가 3일 정도 되면 이 물이 다 얘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물을 다 먹거든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여기다가 물만 물받이에다 물만 주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맞는 요거는 지금 잘 조금 작죠. 여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요렇게 자, 요렇게 놓으면 3일 정도 되면 얘가 아주 쭉 빨아먹거든요. 그러면 또 3일 있다 요 아이 또 여기다 물 부어주고 또 3일 되면 얘가 다 먹어서 여기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3일 되면 여기다가 또 물을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부어주면 금방 내 얘가 물다 빨아먹고 그리고서 아주 싱싱하게 꽃 계속 잘 펴줘요. 요 아이가 지금 계속 꽃 폈던 아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져서 지금 분갈이를 해야겠다 싶어서 얼른 분갈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니까 더 안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웃님들 어떠세요? 좀더 예뻐 보이지 않은가요? 자, 요 아이는 물 좋아하고요. 햇빛도 좋아해요. 그래서 강한 햇볕을 보게 되면 요 아이는 잎이 되게 금방 처져요. 잎이 요렇게 가는 애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잎에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더 빨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바람 잘 통하는 이 창통에 들어오는 빗인데요. 한 반양지 정도 돼요. 근데 물을 줘보면 항상 3일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잎이 이렇게 처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고를 때 물을 주면 되는데 그 기간이 딱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페어리스타는 3일에 한 번씩 주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봬요. 안녕.